5월이 마무리되어 가는데도 아직 낮에는 눈더위가 남아 있습니다. 서울은 오늘 29도까지 올라서 더웠었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선선한 바람이 불어들고 있는데요. 내일은 눈더위가 더 누그러들겠습니다. 전국에 구름이 껴 볕을 가릴 텐데요. 남부와 제주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.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최고 60mm, 경남과 전남, 경북 남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.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. 제주와 남해안은 모레까지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. 어제 괌 남동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만들어졌습니다. 이번 주말쯤 태풍으로 발달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예상대로라면 일본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. 앞으로 예보되는 기상정보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.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. 속도 줄여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.